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한 셈입니다. 특히나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716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무려 9%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이패드 판매를 제외하고 애플의 모든 제품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CNBC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팀 쿡은 직접 나와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공급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기준으로 3.5%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간밤 증시에서는 8% 넘는 반등 흐름을 이뤄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를 310만 주 넘게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억 달러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퍼싱 스퀘어가 이제 넷플릭스의 20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에크먼은 직접 트위터에서 시장이 우리에게 저가 매수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로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레스토랑 관련 종목들,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일단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운영 비용과 기타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이다라고 CEO가 직접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근로자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맥너깃과 같은 필수 메뉴의 재료값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매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심은 계속해서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간밤 증시에서요 10%가 넘게 빠지면서 90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EPS와 매출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 신제품 출시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더 저렴한 모델의 개발 부족이 결국에는 테슬라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CNB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현금 흐름이 현재 연간 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레거시 자동차 기업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